그러니까 지금 모처럼 온 국민이 단합해서 양심 분석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 조국이란 평소에 정의의 사도라고 자처했던 분으로 인해 국민이 지금 또 분열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전형적인 빠논리에 빠진 분들은 묻지마 지지를 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고 이 타오르는 이 분노, 공분 아니 이건 정의라랑 뭐 다를 게 없는데 하고 더하는데 정의라보다 이러면서 타오르는 이 국민의 양심적인 공분에 대해서 니네가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세력이 지금 다수당의 여당의 지지자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독립군이 힘 모아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면서 서로 막 뭔가 더 자명해지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독립군 중에 하나가 알고 보니 밀정이었대 하면서 지금 그분이 친일파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란. 안에서 벌써 흔들리면서 이제 두 패가 갈려서 어때요?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법무장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전 양심상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장할 겁니다. 저희는 양심을 가지고 이분은 법무장관이 돼서 정의를 구현할 그런 양반은 아니네라고 판단하니까 사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후보들을 봤더니 더 참혹하면 이분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여지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양심상 사퇴해야 맞다. 적폐를 청산할 자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역량이 탁월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될 수도 있다라고 여지는 두겠어요. 저희는 사퇴하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건 하나예요. 혹시 되시더라도 저는 이거예요. 본인이 정의고 본인만이 선이라는 지금의 독선적 태도를 빨리 내려놓으시고 국민들한테 실감나게 전달되는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국민들 양심은 지켜져요. 근데 지금 나 하나 살겠다고 만약에 내가 뭐가 문제냐고 버텨버리면요. 그분들을 지지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일순간에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정의의 사도인 척 하면서 뒤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드러났어요. 대명천지에 드러났으면 공인들은요, 솔직히 사과를 해줘야 된대.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지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범이 돼야 돼요. 버텨버리면. 저는 그게 더 제일 위선적 정치인이 해를 끼치는 심각한 부분 중에, 제일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어차피 정치인들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분들을 많은 경우 위선자일 거라고 보고 대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최소한 요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켜진다. 국민들의 양심 감각이 지켜지고 보편적 국민들 내면에는 보편적 선의 상식, 선에 대한 상식이 지켜지고 그래야 우리 국민이 계속 발전하고 정의사회로 갈수 있지. 나 하나 살라고 국민들의 그 양심적 기준을 계속 흐트러뜨리는 분들이 등장해버리면요. 제가 볼땐 그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왜? 정치인이야 왔다 가고.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고. 근데 국민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이 점점 이 의식이 개명해져야, 밝아져야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도 국민 양심이 더 밝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국민 내부에서 우리라도 이렇게 부르짖고 자꾸 이 방향으로 가자고 외치자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